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시간은 11시 52분이고요. 오전에 편집 조금 하고 씻을 것 같고요. 스킨케어 하고 이제 점심을 먹을 거예요. 너무 개운해, 너무 개운해. 어제까지만 해도 붓기가 좀 있었거든요. 지금도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붓기가 많이 빠졌어요. 지난주에 이만큼 부어가지고 거울 보기도 싫고 약간 얼태기처럼 왔었는데, 지금 그래도 조금 턱선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다행이야. 우리는 근데 오늘이 금요일이고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제주도 한달 살기를 가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말에는 다른 일정은 다 정리를 한 상태고 이제 짐을 싸야 됩니다. 짐을 거의 못 쌌어요. 그냥 캐리어 펼쳐놓고 생각나는 거 하나씩 주워 담고 있는데, 주말 동안 옷이랑 짐이랑 다 싸서 캐리어를 아예 차에 넣어서 차편을 보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브이로그는 제주도에서 인사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에는 촬영도 하고, 내일도 새로 하고, 내일 약간 바다 느낌으로 했어요. 그리고 또뭐 했더라? 가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고, 기대되는 마음이 한 80이라면, 20%는 약간, 나 가서 혼자 잘할 수 있을까? 조금 불안한 마음? 강아지들이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지금 배가 고프니까, 첫 끼로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집에 이제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냉털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가기 전에 냉장고 싹 비워서 상하는 거 없도록 그렇게 해놓고 가려고 합니다. 냉동초파 남은 거, 그리고 노브랜드 참치, 신김치, 찬밥, 이렇게. 여기다가 치즈 올려서 전자레인지 돌려보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치즈 김치볶음밥 잘 먹겠습니다. 동치미 국물 데파 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되지? 너무 맛있다. 여행 영상 보면서 먹겠습니다. 한 번밖에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밤에는 무섭고 낮에는 예뻤던 우리 숙소도 안녕.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아이슬란드가 맞아요. 잘 먹었습니다. 커피 되게 오랜만에 내립니다. 얼그레인가? 에그 타르트를 해동해 왔어요. 이거 자연 해동했고요. 맛있어. 2월에 생일이었을 때 기프티콘으로
끌림의 작은 얼굴 관리 1회권을 선물 받았는데요. 뭔가 마사지를 생일 선물로 받는다는 거를 처음 받아봐서 되게 뭔가 저의 선입견? 생각을 확 깨트린 그런 선물이 아닌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더 깔끔하고 단정한 몸과 마음가짐을 위해서 결을 밀었고요. 제가 이게 털 미는 기계. 이거는 이게 필립스 제목이에요. 여기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털을 싹싹싹싹싹싹 뽑아주는. 그래서 이게 뽑을 때 좀 따끔따끔하고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건식으로 밀 수가 있고 굉장히 편합니다. 저는 아마 이걸 안 썼으면 레이즈 제모를 벌써 했지 않을까 하는 제품이고 이게 지금도 팔지를 모르겠습니다. 옷을 입고 이제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입은 옷은 아카이브 볼드 옷인데요. 이건 제가 다음 주에 소개해드릴 제품이고 이것도 제품 제공 받은 거예요. 피시아도 예쁘죠? 이거 팬츠도 정말 예쁘답니다. 마스크 샀어요. 시노텍스를 좀 오래 끼고 하면은 이제 땀차기도 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빼고는 되게 편해서 만족하거든요. 그 다른 제품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제주도 갈 때 들고 가려고 30개 샀고요. 오늘 이거 쓰겠습니다. 저는 스몰 사이즈 끼면은 살짝 여유 있고 좋더라고요. 베이지가 저는 제일 괜찮더라고요. 그레이도 괜찮고 베이지도 괜찮고 출발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짐 싸놓은 거. 여기도 지금 캐리어를 싸고 있어요. 아직 많이 못 쌌긴 한데. 지금 제 얼굴 기억해주세요. 지금 붓기에서 많이 달라지는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아직 전후 한번 조금 일찍 도착을 해서 지금 주차장에 왔는데요. 너무 일찍 들어가면 좀 뻘쭘하니까 잠깐 시간 때우다가 이제 들어가려고요. 가서 길도 찾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무 무서운데? 어디로 가야 되지? 여러분 저 지금 이제 나왔고요. 붓기가 좀 빠졌나요? 어떤가요? 되게 좋았고 데콜대 관리해서 이제 팔, 여기 어깨, 목 이쪽에 뒤에 풀어주시는데 너무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모델링팩 해주시는데 한 15분 눈 감고 있으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살짝 지금 약간 비몽사몽? 이제 집에 가보겠습니다. 등록 받을 때는 모자를 들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스킨케어가 다 묻어가지고 일단은 출발. 할머니 집에 잠깐 인사드리러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이랑 같은 장면 아니고요. 머리가 너무 떡져서 씻고 왔어요. 아, 얼굴형 먼저 보여드릴까요? 얼굴이 짠! 약간 목이 길어진 느낌. 뭔가 얼굴에 이렇게 퉁퉁 부은 붓기가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평소에 좀 불필요한 붓기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낀 싹싹 사라져서 너무 좋았어요. 목도 너무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벌써 5시 반이에요. 하루 다 갔네. 저녁을 챙겨 먹고 짐을 한번 싸봅시다. 저녁은 김치를 다 먹어야 돼서 신김치로 하는 김치찌개. 참치도 하나 더 남아있거든요. 참치 김치찌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밥 비벼가지고 먹을게요. 맛있어. 맨날 집에서 된장만 끓이다가 김치찌개는 거의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게 끓여놨답니다. 밥이 오래돼서 덩어리로 되네. 뭘 챙겨야 할지 되게 막막하네. 일단 캐리어에는 좀 자잘자잘한 것들을 넣고 이케아 가방에는 큰 옷들을 넣어보려고 하거든요. 컬러링북도 챙겨갈 거예요. 가서 책도 챙겨야지. 각종 영양제들 그리고 텀블러를 챙겨갈 건데요. 텀블러랑 그리고 이거 플라스틱 유용할 것 같아. 보리차 같은 티백 종류들 다 챙기고 가글, 콤부차. 짐을 우선은 여기까지 쌌습니다. 저 카메라 짐 그리고 옷 요거는 기타 등등 그리고 여기 이제 주방용품 조금 챙겨갈 거예요. 짠. 이제 신발들이랑 주방용품들, 뭐 조미료, 간장, 참기름 이런 좀 자잘한 거 있잖아요. 없으면 다 사야 되는 것들은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챙겨가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제주도 가면은 난 진짜 한 달 동안 쉬다 올 거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올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여유롭게 커피 마시면서 책 읽고 좀 농땡이 부리다가 아 날씨 좋네 한 바퀴 산책하고 올까 하면서 이제 산책하고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이것저것 찍고 싶은 것도 많고 찍으면 또 영상 올리고 싶으니까 편집도 하고 하다 보면 진짜 한 달 후루룩 갈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시간 잘 보내고 나중에는 해외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요즘 그렇습니다. 다 마셔버렸네. 응, 저 완전 컨디션 괜찮은데요? 아직 빨개지지도 않고. 제가 요즘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원래도 잡생각이 좀 많은 편인데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는 편인데 갑자기 진짜 올해 들어서 나 이제 20대가 얼마 안 남았다. 곧 30대가 올 것 같다. 30대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갑자기 나이를 먹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훅 체감되는 나이인 것 같아요. 7대도 후반이었긴 하지만 뭔가 그때는 아직 우리 젊어. 지금도 젊은데 그때는 그렇게 막 불안감이나 내 5년 뒤 내가 어떻게 미래를 살아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항상 뭐 생각은 해보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8이 되니까 진짜 뭔가 방향도 정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그리고 내 5년 후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냥 그런 좀 막연한 불안감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나이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시기가 지금 저한테 찾아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고민이겠죠? 지금 사소한 고민? 한 가지 문제는 간이 의자를 샀단 말이죠. 제주도 들고 가려고 샀는데 아직 오지 않네요. 이거 뭔가 내일까지 안 오면은 못 들고 갈 수도 있겠는데. 이거 딱 마시면 끝인데 약간 올라온다. 이거 이제 마저 마시고 이따 거 자면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이제 강아지들 데리고 산책할 거예요, 오빠랑. 요즘에 데이트로 강아지들이랑 시간 많이 보냈는데 오빠도 워낙 강아지 좋아하기도 하고 맞아. 그리고 여러분 저 의자 샀습니다. 갑자기 의자 소개. 제가 이거 CDG 의자 샀는데 엄청 무겁네. 투명 딱딱한 의자 그거를 진짜 오래 써가지고 요즘에 편집하다 보면 이제 허리가 좀 아작나는 것 같은 좀 큰맘 먹고 의자를 사봤습니다. 이게 한 30만 원 했던 것 같고 CDG 거예요.
아직까지는 좀 적응을 못해서 그런지 이걸 써도 허리가 아프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써보고 이제 좋으면 소개를 드릴게요. 시간이 11시 14분. 내일 만나요, 우리는. 아침으로 토마토 씻어 먹을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자고 일어났더니 얼굴 다시 그대로 부었네요. 어제 맥주 마시고 숏돌이 몸을 조금 하고 바로 잤거든요. 양치하고 먹으니까 좀 맛이 없긴 하다. 그냥 스킨케어하고 선크림만 바르고 나갈래요. 나도 잠깐 나갔다가 돌아올 거기 때문에 스포한바크 가보려고 하거든요. 걷기 좋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하고 오빠랑 데이트 겸 다녀오려고 합니다. 저희 집 작은 방이 좀 습해가지고 옷방에는 제습기 필수입니다. 57%. 그래도 탈수기. 그다음에 잘 쓸지 안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컵 하나랑 이렇게만 챙겨갈게요. 안 깨지는 거. 아, 뚝배기. 맛있게 먹겠습니다. 수육이랑 불고기랑 시랍국이랑 이렇게 먹을게요. 이 마늘 소스, 아빠가 마늘 사다가 볶아서 지금 버터놓고 비법이 있대. 버터놓고. 응, 비법이 있대. 소금 작게 넣으면 좋잖아. 마늘 양념. 마시고 갈 거예요. 여러분 여기 스포원 파크 왔어요. 산책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차 타기. 여기 주차장도 무료고 여기 실컷 놀고 갈게요. 오늘은 좀 빨리 데이트를 마치고 왔고요. 요거 왔어요. 캠핑 의자. 냄새 이상한데? 뭔 냄새야? 생각보다 좀 작긴 한데, 그래도 튼튼해요. 냄새가 좀 꾸리꾸리한 냄새가 납니다. 배고파서 밥 먹을까 하다가 치킨 시켜 먹으려고요.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니 덕분에 행복할까? 콘소메 왔습니다. 저는 그냥 뼈다구로 시켰고요. 무슨 맛인지 알아서 더 맛있겠다. 콘소메이징 뼈다구로 주문했고요. 이거 옥수수가 진짜 맛있어요. 저 땡초를 많이 잘 먹고 싶은데 땡초는 저는 좀 맵고 오이고추가 딱이더라고요. 요즘에 이거 먹는 거 좋아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최근에 피자가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피자 먹을 거 하다가 기승전 치킨. 뭔가 요즘에 뿌링클은 조금
조금 물렸다? 너무 아는 맛이다? 하는 분들? 또는 나는 뿌린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맛? 맛있어요. 닭다리 크다. 저는 먹살도 좋고 닭다리도 좋고 날개도 좋고 찜닭이랑 지코바 그 두 개는 순살을 좋아하고 나머지는 그냥 뼈닭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맛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10시 30분이고요. 배고파서 뭐 김치찌개 소면 말았어요. 반숙 터뜨려가지고 먹을게요. 방금 전화가 왔는데 내일 오전 10시에 찾으러 오신대요, 차를. 그래서 오늘 이제 짐 다 실어야 될 것 같아요, 저거. 포켓은 공간이 없어서 못 가져갈 것 같고 뒷자리는 이렇게 실었습니다. 옷이랑 등등등 짐 다 싣고 신발들 신발, 샌들, 장화 이런 거랑 가방 챙겨가요. 내일 짐 보내고 하면 이제 준비 끝. 이제 저는 편집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